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욱입니다.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년처럼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공모전 준비부터 수상작 발표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전재호 파이낸셜 뉴스 회장님,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 류중석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와 도시를 아름답고 품격 있게 디자인해 주신 수상자분들께 아낌없는 축하를 전합니다. 올해의 수상작은 서류와 현장 심사에 더해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22개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경관의 모습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하동군의 화계천변 경관 보전 및 개선 사업은 화계천을 따라 지리산의 정취를 살려내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인천시의 재물포 구락부는 구도심의 문화적 가치를 성공적으로 복원해 골목, 동네,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완성도 있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고유한 문화와 지역성을 살린 경관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핵심 요소이자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경관법 개정과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SOC, 도시재생사업 등의 디자인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 경관, 건축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토 경관의 미래를 제시하고 매력적으로 완성해 가는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토 대전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국토 경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토가 더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여건 속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전재호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의 품격 있는 디자인, 아름다운 경관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 도시의 많은 사례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가던 공업 도시를 디자인 도시로 탈바꿈시킨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봉제산업 중심지인 동대문을 글로벌 패션 메카로 부흥시킨 서울의 DDP, 그리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던 폐철로가 도심 속 쉼터로 변신한 경의선 숲길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두가 유무형의 사회 경제적인 가치를 창조하면서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된 데는 국내 곳곳에 숨어 있는 우수 경관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온 대한민국 국토 대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10여 년전 디자인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도시경관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서울 디자인 올림픽을 개최했었고, 2009년도에는 디자인 서울 정책을 수립해서 작게는 간판 정비부터 DDP와 같은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까지 다양한 공공 디자인 사업을 펼쳤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엔 서울이 유네스코 세계 디자인 도시로 선정돼서 국제사회로부터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에 23개 수상작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10건이 서울시 관련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경관과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 천만 인구의 메가시티인 서울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대한민국 국토대전과 함께 품격 있는 대한민국 국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입니다. 먼저 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 응모해 주신 지자체 그리고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엄중한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심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품격은 그 나라의 지방 중소도시를 가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가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고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아름답고 또 안전하면서도 보행이 쾌적한 도시라면 누구라도 그 도시에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이러한 삶터를 만들어 나가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품격 있는 국토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목표로 국토, 도시, 건축, 토목, 경관 등 우리 분야의 최고 권위의 시상 제도이며 올해로 13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심사 과정과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기획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각 학회와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총 26분의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부문의 주제를 선정을 함으로써 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장정에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성위원 심사 비율을 4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또 3년 이상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심사위원의 쇄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간소화된 서류를 대상으로 해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수상 대상 작품의 약 2배수를 실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해당 작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심사 결과에 따라 부문 내 우수 작품 평가를 마친 후에 국민 대상의 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총괄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및 기관장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창의적인 경관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념의 적용 또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고유한 지역 특성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또 건설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기능성 그리고 참여 주체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 정도, 최종 결과물의 미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응모한 89개의 작품의 전반적인 경향으로는 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함께 계획하고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이 정착되어가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단일 사업을 넘어서서 종합적인 추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그런 흐름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수상 작품에 대한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하동군 화계천변 경관 보존 및 개선 사업은 경관 분야에서 해묵은 과제인 개발 이익과 공익 보존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풀어낸 매우 우수한 사례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하동군은 지리산 자락의 수려한 산수 경관과 녹차, 벚꽃길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은 숙박 및 상업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경관관리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된 도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일찍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을 하였고
특히 개별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시에 용적률이라든가 색채, 옥외 광고물 등 종합적인 경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건축주가 취할 수 있는 개인적인 개발 이익보다는 공동의 경관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인 대화와 설명을 통해서 설득하였다는 점을 심사위원단은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하동구군의 대통령상 수상은 공동의 경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 수상작에 대한 심사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수상작은 인천 재물포구락부에 돌아갔습니다. 인천이나 군산, 부산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항도시에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여러 도시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단편적이고 단위 장소 위주의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인천 재물포구락부는 개항장의 근대문화유산을 도시재생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는 우수한 사례입니다. 개항기 외국 관료들의 외교 전초기지였던 역사적 건축물인 재물포구락부의 진정한 가치를 공간의 기능적, 시간적, 그리고 내용적 재설계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공부하며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지역예술단체 등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적 도시재생의 종합선물 세트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로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국토교통부 장관상 9개 작품에 대한 간략한 의미와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개 분야는 문화경관, 가로와 광장, 그리고 주거상업 업무단지, 공공문화건축물, 공공디자인,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특별부문, 경관행정협업부문과 경관행정사업부문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작인 장관상 수상작들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 참여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단순히 사업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도 깊숙하게 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남해각 프로젝트나 서울시 경관 기록화 사업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축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계획은 탄탄한 데이터 축적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고 있어서 국토 디자인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프로젝트의 복합화 경향입니다.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동작구 사례와 또 서울 여의도 파크원 사례는 앞으로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가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지에 대한 모범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토대전의 출품작들은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어서 저희 심사위원들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국토디자인 수준도 이제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토대전이 걸어온 지난 12년간의 헌신적인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문가 평가에 더해서 국민 투표를 최초로 도입하여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잔치로 발전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투표 제도는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국토의 미래를 묻는다면은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수상작을 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및 기관장상 수상작품들은 각 부문에서 미래의 국토 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토대전에 응모해 주신 지자체, 기관, 그리고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수상하게 된 지자체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토대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관 및 주최를 맡은 국토교통부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사 그리고 각 학회 및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동지역은 보석같은 땅의 삶으로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남해 바다를 품은 생명의 땅,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배로운 지역입니다.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존하고 가꾸어야 되고 우리 하동 국민의 자랑입니다. 섬진강을 따라서 남해 바다로 해상과 육로를 오가던 하계장터의 나루터길은 지리산을 넘나들고 보부상들의 애안이 담겨 있고 또 고은 최지원 선생의 호중벨류천의 길은 당나라의 사신이 갔다 왔고 또 녹차씨를 처음으로 심었던 지역으로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빛나는 천년 차밭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십리 벚꽃길이 흩날리는 하계천이 있고 소살소살 윤설 위로 은어들이 속삭이는 뜻깊은 하계천입니다. 또 녹지갱관과 수변갱관, 역사갱관, 상징갱관의 체계로서 우리는 갱관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계천변에 지은 건축물은 2015년도에 하동군 갱관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7년간 민간 전문가와 함께 50건의 갱관 심의를 통해서 고유한 자연 갱관 보호와 자연행 생태 하천을 지향하고 역사 문화 관광 및 거점 네트워크 행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살생부 수준으로 관리해 왔다는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하계천은 17km의 하천입니다. 영원한 화합의 장터로서 유명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세대들의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은 2012년도에 기본갱관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갱관중점구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갱관 자원을 보존하고 창조하고 다양한 인공갱관 자원을 관리 행성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는 하계면 사람들과 함께 지켜온 열정에 대한 보상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감동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숨트임으로 다시 100년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미래 유산 보존을 잘 알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빛나는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재물포구락부가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 특별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대 유산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개항기의 인천을 몸소 느끼실 수 있도록 원형을 복원하며 새롭게 단장하고 또 그곳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채워 인천시 문화재 활용 정책 제1호로 재탄생시킨 공간이 바로 재물포 구락부입니다. 그 가치를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재물포 구락부가 위치한 인천 계양장 일대는 최근 역사를 품은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숨어있는 근대 건축물들과 거기 담긴 사람들의 흔적, 그리고 스토리가
스마트한 미래 기술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화유산 시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면 꼭 한번 인천 개항장을 찾아주십시오. 화려했던 조계지의 흔적을 따라 제물포 구락부에 오르시면 55년 만에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시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간 옛 시장관사 인천 시민의 집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년 김구 역사거리와 답동성당 역사공원, 세관창고와 개항 바닷길까지 개항장 일대의 변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개항장 일대를 새롭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개항장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